점수가 계산이 안 되는데? 나 어렸을 때 계산동에 살긴 했었어. 나도 계산동에 살았어? 아니 또 다찌를 해? 뭐 채팅으로 맨 계속 다찌 플리즈 다찌 되나요? 그만 좀 해 제발. 미드 베인이네? 이러면 다찌 인정이긴 하지. 그래서 다찌 해달라고 하는구나. 아니 뭔 신드라 서포시야. 아니 조합이 진짜 너무 구린데? 아니 탱커 하나 해줘야 할것 같은데. 아 나 진짜 간다고 가? 일단 이 오르는 피카함의 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런 쓰레기 같은 조합을 데리고도 조합을 마치려는 나는 게임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다치 안 하는구나. 내가 다치 해야 된다.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죠. 100% 누가 다치해요. 진짜 무슨 말 걸겠어. 내가 이렇게 조합을 맞춰줬다? 무조건 자기들이 다치하지. 애초에 자기들은 할 마음이 없거든. 이게 오히려 여기서 조합을 망치는 픽을 하잖아요. 그러면 쟤도 그냥 다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단 말이야. 100% 다치해 이거. 진짜 모든 걸 건다. 그래 이거라고 게임 좀 하자. 근데 태민아, 너 한 명이 나가면 게임을 대충 할 거야, 너는? 나 이거 리신 블루 시작하면은 뭐 찍냐, 1렙대? 태민아? 큐! 어? 큐! 왜 큐 찍어? 찍으라면 찍어. 너 왜 화내? 화 안 냈어. 화 안 냈어? 화낸 거 같은데? 화 안 냈어. 아, 화낸 거 같은데? 화 안 냈단 거 아니야. 아, 화 낸 거 같아. 화 안 냈어. 너 숨었어? 아니, 숨었어. 블루에 숨었어. 너 왜 아니라고 해놓고 갑자기 숨었으래? 나 이거가 두꺼비인 줄 알았어. 1렙대 뭐 찍어? W? 2 W 이미 찍었는데? 아, W 이미 찍었다고. 그니까 왜 찍냐고. 그걸 왜 물어본 거냐. 아, 빨리 대답해줘. 아, 그, 왜 이 찍어야 해, 근데? 이 찍어야 더 빠르니까. W 안 찍어도 피갈리가 돼. 그거 일단 작은 걸 맞춘 게 좀 아쉬워. 왜? 이거 원래 작은 거부터 먹는 거야. 피갈리 할 때가 작은 거부터 먹는 거지. 나 원래 애기들부터 죽여야 하는 거야. 아니, 어미가 죽는 슬픔을 애들한테 벌써 보여주고 싶지 않아, 나는. 그렇게 잔혹한 세상.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고. 아니, 갱갈 데가 없어, 리신인데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? 밥 먹어. 아니, 밥이 없다고. 태민아 이거 리신 정글 큐 다음에 W 삼마해? W가 난 거 같기도 해. 니달리는 왜 CS33개 5레벨인데 나는 5레벨이 안 돼? 자, 이론상 너가 뭐가 찍을지 좋을지 생각을 해봐. 아니 스스로 이겨내.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라고. 누구세요? 혁규 형이야? 멋있는 피규어. 하... 리바이 병장님 피규어 사줘야겠네. 병장님보다 멋있는 사람 없지 또. 에이크샨이 탑이네. 아 나 아크샨 배나고 해야겠다. 이제 다른 거 배나지 말고. 아크샨 어차피 나오지도 않는 거. 156번째 챔피언. 와 벌써 156번째 챔피언이야? 챔피언이 156개나 돼? 아, 롤 너무 챔피언이 많아요 근데. 가렌 이런 애들이나 리메이크지. 가렌은 진짜 어떻게 살아가라고. 거의 리바이 병장급 퀘셋을 가지고 있는 아크샨. 그냥 바보같이 맨날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는 가렛. 챔피언 안 나와서 문제인 게임? 저희는 지금 이미 약 150개 챔피언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. 아닌가? 내가 근데 예전에 아크샨 한번 만나봤는데 이 챔피언 그냥 6렙 되면 어차피 그냥 개발라. 어, 너무 아픈데? 아 미안해. 어 병장님. 어, 병장님 데미지 말이 돼? 어 병장님 데미지가 너무 세요. 아 근데 진짜 뭐 그냥 모르겠어 챔피언을. 그냥 날라다니는데 날파리가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. 아 왜 이놈 챔피언을 만드는 거야? 아 저 어이가 없어서 그래. 아니 카멜이랑 11호가 섞여있는데 데미지는 그냥 제일 세. 아 어이가 없잖아 진짜. 그러니까 부활도 있어 심지어 이 챔피언? 아 말이 돼? 카멜 11호 메르시? 말이 되냐?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카멜 11호 메르시는 무슨 조합이야? 아싸! 오케이 그냥 전기파리채로 잡아. 전기파리채로 그냥 어? 그냥 기절시키라고. 왜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야 정신 사납게. 그럼 운신도 있네요? 11호 트위치에 루시안 평타 메르시 카밀 말이 돼? 말이 안 돼. 달고나 과자 켰거든요. 갑자기 어제 자기 전에 달고나가 먹고 싶더라고. 그 달고나 과자 있더라고요. 완전 정사각형 네모난 조각으로 해서 한 봉지에 한 10조각? 15조각 정도 있어요. 그거 한 30봉지 시켰어요. 30봉지. 그렇게 치면은 30봉지 곱하기 봉지에 15개니까 몇 조각이야? 450조각이네. 근데 제가 원래 한번 사면 많이 사서 뭐 언젠간 먹어요 다. 나중에 그 계속 생각날 때마다 시키면 귀찮으니까 뭐 언젠간 다 먹겠지. 원래 한 번에 그냥 다 보통 그러지 않나? 달고나 좀 먹을게요. 기다리는데 입이 심심하니 이거를 먹어줘야겠어. 배부르지만 난 심심하니까 할 게 없어. 좀 맛있어요. 일단 달고나 하나 먹을래? 달고나 드실래요? 아 다 먹었다. 아 달고나 먹어. 달고나 좀 먹어야겠어.
벌써 두 개나 먹었네. 근데 괜찮아. 근데 원래 그렇게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달고나 단맛은 좀 괜찮은 거 같아. 그럼 하나 더 먹고 싶네. 나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되나? 달고나 이제 먹으면은 안 될 거 같은데요? 자기 3시간 전. 아 나 근데 진짜 하나 더 먹고 싶은데? 아 먹어야겠다.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 같지? 아 요즘 그냥 배가... 아 참을까? 아... 단백질빵 하나 먹자. 내가 뭐 돼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맛있냐 근데? 아 근데 이 초콜릿 단맛은 진짜 맛없다. 달고나의 단맛이 넘사벽이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